정수기물을 가습기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건조한 요즘 가정마다 하나둘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습기에 정수기물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은 건조한 곳에 있으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눈과 피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가습기에는 수돗물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습기는 주변 공기를 흡입해 수증기로 바꿔내 뿜는 원리입니다. 근데 정수기물이나 이온수 등을 사용하면 가습기가 세균을 내뿜는 세균제조기로 변합니다. 이는 정수기의 소독 방식 때문인데요. 수돗물은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불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수기물은 이런 소독 성분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가습기 물통에 들어가면 세균 번식이 쉬운 것이죠. 실제로 TV 프로그램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후간 정수기물과 수돗물을 사용한 가습기를 검사한 결과 수돗물을 담았던 가습기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극소량의 세균이 검출됐지만 정수기물을 담았던 가습기에서는 피부 질환, 장염, 식중독, 폐렴 유발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가습기는 매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후에는 잘 헹궈주고 반드시 수돗물로 새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때가 보이지 않더라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물통을 청소하면 더욱 안전하다고 합니다.